조선 중기 허봉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그는 동인의 영수 허엽의 아들로 친형제인 허균, 허난설원과 함께 뛰어난 글재주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러한 재주를 바탕으로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다. 당시 조선은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치열한 당쟁을 벌이던 때였으므로 그 또한 아버지를 따라 동인 편에 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인과의 대립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같은 동인이었던 송은계, 박근원과 함께 병조판서 이의를 탄핵하였는데 이 일로 그만 선조의 화를 사게 되었다. 이 간사한 놈들이 오로지 당의 이득을 위해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여봐라, 송은계와 박근원은 각각 회령과 강계로, 허봉은 갑산에 유배시키도록 하라. 이에 신하들은 매우 놀라마지 않았다. 그들의 유배지가 하나같이 험한 북변인데다 허봉이 명받은 갑산은 한번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알려진 악명높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임금을 말렸다. 전하, 갑산은 몹시 험한 곳으로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면 병들지 않는 자가 없고 귀양간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허봉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처럼 재능 있는 자가 그곳에 갔다 죽어 사라진다면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어 탄핵을 받았던 당사자인 이이 또한 이를 과하다 여겼는지 직접 나서 임금을 말렸다. 허봉은 나이가 젊어 경망할 뿐 본래 간사한 자는 아닙니다. 그의 재주가 아깝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 같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스려야 할 죄가 있는데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과인의 뜻은 정해졌으니 속히 저들의 관작을 삭탈하고 명한대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유배길에 오른 허봉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한참을 고생한 끝에 갑산 땅에 이르렀다. 그곳은 과연 소문대로 첩첩산 중에 험지였는데 날씨는 또 어찌나 추운지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칼이 살을 발라내는 듯 하였다. 허봉이 도착하자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내비쳤는데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핏기가 없고 몹시 야위어 보였다. 이에 허봉이 관리를 불러 물었다. 이 고을의 사정이 어떻게 되오? 그러자 관리가 탄식하며 답했다. 이곳은 땅이 척박하여 들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산에서는 삼의 싹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잡히는 담비의 가죽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려 해도 주어진 역이 무거워 그마저도 남아나는 것이 없습지요. 이렇듯 살기가 어려우니 매년 역을 피해 도주하는 자들이 끊이질 않는데 다른 곳에 간다 한들 출신을 숨길 수 없으니 살아남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다 남은 자들은 도주한 자의 목까지 역을 떠안게 되니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도 이곳에서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참담한 이야기를 들은 허봉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허봉을 보는 그들의 시선이 매우 냉담하였다. 이에 허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부양해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저들이 나를 원망할 만하구나. 그렇게 허봉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허봉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데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이에 문을 열어보니 기이하게도 대낮에 온 사방이 캄캄하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달에 까맣게 삼켜지고 있었다. 일식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니 소란의 이유는 비단 일식 때문만은 아닌 듯 보였다. 고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고을 옆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비명을 지르고 어떤 이는 놀라 나자빠지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닌 듯 보였다. 이에 허봉이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산 중턱에 웬 커다란 여자 하나가 흉측한 눈으로 고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머리를 가슴까지 풀어헤친 요괴는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흉측한 눈을 부릅떠 고을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늘어뜨린 양 손에는 각각 활 한 장과 타오르는 불을 쥐고 있었다. 그 같은 섬뜩한 광경에 허봉과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고을의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렀다. 병졸들 또한 괴이한 요괴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였으나 언제 놈이 들이닥칠지 몰라 급히 전열을 갖추고는 크게 북을 울리며 요괴를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괴는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손에 쥔 불로 고을을 불태우기라도 할 듯 더욱 사납게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이에 허봉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곧장 귀신을 쫓는 그린 충녀문을 지어 요괴를 향해 읊었다. 하지만 역시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창칼을 든 군사들도 그를 배운 선비도 요괴를 물리치지 못하니 이제 고을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듯 보였다. 하지만 허봉과 고을 사람들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병졸들을 도와 함께 찢을 듯이 북을 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자 어느 순간 요괴가 한 차례 크게 몸을 뒤틀더니 이내 뒤를 돌아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군졸들과 고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더욱 매섭게 놈을 다그치니 요괴는 이내 산등성이에 몸을 숨기고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후 허봉이 갑산에서 요괴를 만난 이야기는 널리 퍼져 그의 아버지의 동문이자 도가와 주역의 대가로 이름난 박지화라는 선비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구나. 이는 여인이 활과 불을 들고 있는 모양이니 10년 안에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허봉은 과거 인연이 있던 류성룡의 도움으로 무사히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후 들어오는 관직을 모두 마다하고 세상 일에 일절 관심을 끊은 채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얼마 후 악명 높은 유배지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무색하게 젊은 나이에 객지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박지화의 말대로 10년이 채 되지 않아 정말로 조선에 큰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이는 임진왜란이었다. 여인이 활과 불을 들고 있는 모양이니 10년 안에 큰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다.